당귀. 감사합니다.
Yeah.
대방광불 화엄경 강서 42권이 이렇게 우리 손에 돌아왔습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또 이제 저만을 해야 됩니다. 저만을 해야 이제 생명을 갖게 돼요. 생명 불어넣는 일이 저만이다. 눈에 점을 찍는다. 눈이 초롱초롱해지 눈이 흐리멍텅하면 살아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눈빛으로 사람의 어떤 그 감정과 그 사람 정신상태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찍이 그런 이치를 알고 저만 그래요. 부처님을 조성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또 이렇게 책을 출판을 하거나 특히 경전을 출판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저만 의식이 있습니다. 뭐 거창하게 풍악을 울리고 해야겠지만은 여기는 하도 이제 저만이 자주 있어서 서문을 같이 읽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저만이에요. 오늘 이 내용은 화엄경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뜻은 이 품하고 십정품 삼하고 상당히 그 유사한 점이 있어서 내가 일부러 내가 불교의 글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걸 이제 실어 왔어요. 요 자세한 설명은 뒤에 160페이지에 가면은 이걸 일일이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먼저 서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령연수선사는 만선동기집에서 수행자가 보리심을 바라여 불도를 구하려고 육바라밀 등 여러가지 수행을 하더라도 치우치거나 집착하지 말고 원흉자제하게 하도록 이와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보리심을 바라되 바라는 것 없이 바랄 것이며
불도를 구하되 구하는 것 없이 구할지니라. 인연 수행은 행하는 것 없이 행하며 참나온 지혜는 짓는 것 없이 저절로 짓느니라. 어떤 마음을 일으키되 나와 한몸을 깨닫고 인자함을 행하되 인연이 없는 곳까지 깊이 이르라. 주는 바 없이 보세를 행하여 시키는 바 없이 계를 지키라. 정진을 할 때 한 생각도 일하지 않음을 알고 인욕을 닦되 손상됨이 없음을 알라. 반야는 경계가 생멸이 없음을 아는 것이며 천정은 마음이 머물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보되 모양을 잘 갖추고 말할 것 없는 이치를 알고 법을 설하라. 그러나 미친 달 그림자와 같은 도량을 건립하고 본성이 텅 빈 세상을 잘 장엄하라. 환영과 같은 공양거리를 많이 장만하여 그림자와 같은 열에게 공양 올리라. 참회는 죄가 본래 없는 줄을 알고 하며 숙신은 영원하지만 오래 머물기를 권청하라. 태양은 어떤 것이 없는 줄을 알고 하며 누구에게나 복은 진여와 같지만 따라서 기뻐하라. 남을 찬탄하되 나도 텅 비어 없는 것 부처님과 중생이 평등함을 바른 후 법회 예배하고 동참하며 도량을 걸대 바른 늘 허공을 밟으라. 향을 사르되 생일이 없는 이치를 잘 알고 경전을 독송하되 존재의 실상을 깊이 통달하라. 꽃을 뿌리는 것은 집착이 없는 이치를 나타내는 것이며 손가락을 튕기는 것은 번뇌를 버리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미아래와 같은 육바라밀을 향하고 후원과 같은 것이 등을 닦으라. 인연으로 생멸하는 성품 바다에 깊이 들어가 전 법문에서 항상 밀라. 본래 물들지 않은 번뇌를 맹세코 끊어 유심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라. 실제적인 이치의 땅을 밟고 얻을 것이 없는 법문에 취집하라.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낙원을 항복받으며 금속의 분사를 크게 지어라. 반과 같은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여 정멸한 보리를 다 함께 증득하라.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이게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적용이 되고 또 불자가 보리심을 발해서 뭐 육바라밀 닦고 온갖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고 또 부처님 앞에 꽃을 올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절을 짓고 불사를 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이 속에 이제 어떻게 그러한 것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 하는 것을 밝혀놨어요. 여기 저 특별히 이제 내가 가끔 말씀드리긴 하지만은 몸이 없음을 보되 모양을 잘 갖추고 반야심경이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아니 미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다고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답게 꾸미고 계세요. 제일 화려한 복장을 하고 제일 값비싼 영락구슬을 몸에 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되 그것은 이제 중생교화를 하는데 한 방편이지만은 본인 스스로는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척법이라 눈도 코도 귀도 없다 텅 비어 없음을 관세음보살님은 너무도 잘 알아.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꾸미고 장엄을 한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그 나름대로 중생교화에 그렇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스님들 사회에서 보면은 반야심경의 이치만을 이해해가지고 그 하고 다니는 형색이라든지 몰골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 그 보기 거북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치우친 소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잘 빼어 있고 뭐 고급스럽게 하고 다닐 것은 아니로되 그렇다고 이제 그 허망한 어떤 그 소견에 집착하면은 또 이제 그런 모습을 하게도 되고 그래요. 법을 설하는 것도 뭐라고 말할 것이 없는 이치를 알고 법을 설하라. 그래서 부처님도 49년 설법을 했지만 나는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진리의 그 당체, 진리의 실상 자리에는 말이 해당이 안 돼요. 말이 해당이 안 돼. 말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도 설한 것이 없다. 큰 많은 말씀을 했지만은 그 진리 당체는 조금도 털끝도 건들지 못해서 털끝도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진리 당체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과 사과 아무리 사과 이야기를 많이 해도 말하는 데 있어서는 사과는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뭐 구경을 하든지 뭐 맛을 보든지 해야 그게 이제 사과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치를 알고 법을 설할 줄 알아야 된다. 설할 것이 없는 줄을 알고 설해야 된다. 그 설하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또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도량을 건립하고 수월 도량 그러죠. 물에 비친 달 그림자 공한 거죠.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텅 비었으면서도 있다는 거예요. 도량을 건립하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립을 해야지 막 무리하게 빚내고 계속 광고를 해가지고 신도를 모으고 뭘까지 해놨는데 무엇이 안 돼서 어떠하니까 전국의 불자님들 와서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광고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할 건 아니야. 그렇게 그 불사를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이제 치우쳐서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스님들은 뭐 열반에 들기도 하고 그래요. 뭐 제대로 그 불사를 성사시키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애를 먹기도 하고 병에 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수월 도량인데 물에 비친 달 그림자 같은 도량인데 뭐 그 건립할 게 그렇게 애착해가지고 집착해가지고 무리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어가면서 그래 저기 저 어떤 스님은 그 요양원인가 뭘 한다고 강원도에다 한다고 처음에는 쉽게 될 줄 알았는데 할수록 어렵거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돈 다 넣고 어디에서 지원받은 거 다 넣고 도반들인데 돈 빌려갖고 다 넣고 그래도 안 되니까 속갓집 수십 년 동안 집에 안 찾아가던 사람이 속갓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형제 자매들인데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돈 얼마씩 빌려가지고 다 넣고 그리고 결국은 망해버리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참 그게 이제 중도송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중도적으로 살아야 된다. 불교에서 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중도적으로 살아야 된다. 치우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손발 묶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치우친 소견이고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치우친 것이다. 이거 참 세상 사는데요. 뭐 저를 떠나서 세상 사는데 제일 더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중도입니다. 중도적으로 살아라.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일체 행동이 전부 중도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이 너무 기울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내몰라라 해서도 또 안 되고 정말 그 중도를 취하기가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노력하더라도 중도적으로 살려고 마음을 써야 돼요. 치우치지 않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상을 오래 살면 살수록 그게 그 중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꿈속의 불사를 크게 지어라. 그런 말도 있네요. 꿈속의 불사. 불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꿈꾸는 일이라 사실은 꿈꾸는 일. 꿈 그거 뭐
그 삼공벼슬을 다 한들, 꿈속에서 삼공벼슬을 다 한들,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꿈속에서 삼공벼슬을 다 해도, 그 옛 글에 보면은, 깨어나서 막걸리 한 잔만 갖지 못하다. 그런 말을 해요. 윤희정, 좌희정, 뭐, 국무총리 일체, 높은 장관들, 그런 것을 전부 혼자 다 해도, 꿈 깨고 나서, 막걸리 한 잔만 갖지 못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사라고 하는 것도 꿈속에 삼공벼슬을 사는 것하고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홀가분하게, 홀가분하게. 우리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중도적인 그 삶을 적용시킨다면은 참 그게 이제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바람직한 삶이고 남에게 말하자면 부담 주지 않는 삶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묘행무주라고 금강경에 그런 말이 있죠. 아름다운 행은 머물미 없다. 주착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머물러서 집착함이 없다 이 말이야. 떠날 때 떠날 줄 알고 올 때 올 줄 알고 갈 때 갈 줄 알고 앉을 때 앉을 줄 알고 설 때 설 줄 알고 설 때가 됐는데 안 서고 앉아 있으면 참 그것도 중도가 아니죠. 올 때가 됐는데 안 오고 있으면 그것도 중도가 아니고 갈 때가 됐는데 갈 줄 모르면 그것도 중도가 아니야. 야, 참 어려운 주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주문이긴 한데 정말 그거 잘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런 이치를 여기에 다 이야기해 놨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뭐 등등 불사를 하는 거라든지, 뭐 또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리는 일이라든지,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리는 일까지도 여기 다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이 불교적인 가장 그 바람직한 삶, 이상적인 삶을 제일 잘 표현하는 내용이다 해서 내가 이걸 아주 옛날부터 이거를 만나고는 많이 보급도 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십정품에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좀 있어서 잘 됐다. 이 환경에서 환경 강설을 하면서 언제가 이 글을 한번 소개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 160페이지에다 부언이라 해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또 설명까지 붙였어요, 여기서. 이왕이면은, 원문도 넣고 설명도 붙이고 번역도 하고 그래 놨으니까 참고하셔서, 요게 이제 내가 이름 짓기를, 원래 영명연수선사, 만성동기집의 마지막 결론으로,